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 오늘 머리가 좀 떴네요. 지금 오전 10시 반입니다. 어저께 심야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다만 아기에서 구하소서인가? 예. 이렇게 새벽 2시가 넘어서 자서 이제야 일어났네요. 다행히 오늘은 영어학원을 가는 날이 아니어서 푹잘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 얘기 드리면 그냥 보세요. 그냥 볼만은 합니다. 근데 재밌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먹방 할 거예요. 먹방. 먹방.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생일에 선물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카톡으로 받았어요. 100% 카톡으로 선물을. 하나는 이제 실제로 받기도 했지만. 이 코만스 티라미슈가 첫 번째로 배송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지금. 원래 운동 끝나고 선식을 먹거든요. 근데 그 선식 먹기 전에 요거 하나 먹고, 운동하고 선식 먹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코만스 티라미슈예요. 총 4개가 지금 이 냉동 보관이라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김이 서리가 껴서 제가 이거를 닦겠습니다. 여러분 좀잘 보이시라고 닦을게요. 이제 좀 보이나? 짠. 보이시죠? 원래 네 가지 맛이에요. 네 가지 맛인데 어제 영화 보고 나서 하나 먹었어요. 네, 여기 녹색으로 된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하나 먹었습니다. 여기 밤에 영화 보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는 먹고 싶잖아요. 일단은 택배로 왔어요. 역시 카카오톡에서 이제 배송을 입력을 하면은 택배로 오죠. 택배로 오는데 제가 이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낮 10시, 아침 10시에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영어학원으로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케이크 같은 게 지금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스티로폼 박스에 냉동팩 하나 넣어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 2시에 집에 왔거든요. 영화를 보고. 낮 10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택배를 받고 얼른 뜯었죠. 그 보관하려고, 냉장 보관하려고 봤더니 아이스팩이 들어있긴 있었는데 다 녹아있었어요. 아이스팩이 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온도는 시원했어요. 예, 그 상하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다 녹아있었다. 그 티라미슈 다 녹아있었다. 여기 보면은 안내 문구가 있어요. 얼려서 먹는 거랍니다. 얼려서. 냉동 보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해동시켜서 먹으래요. 지금 제가 지금 꺼냈는데, 이렇게 카카오 맛이랑,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크림 맛? 여기는 좀 과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냉동실에 어저께 한 7시간 정도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얼어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 먹을래요. 먹고 싶어. 배고파. 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선물은 저희 옆에 용인에 사는 한숲시티에 있는 한숲 요정님께서 이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숲 요정님 선물 잘 먹을게요. 뭐 먹지? 이세개 중에? 일단은 저는, 이거 먹을까? 이거 너무 되게 막 가루 되게 날릴 것 같은데. 이걸로 먹을게요, 이거. 카카오. 나머지 두 개는 얼른 냉동실에 다시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냉동 보관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숨 요정님. 한숨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숨 요정님이 지금 베트남에 계세요. 출장을 가셨거든요. 지금 호텔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셨다가 이제 출근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집들이를 다녀왔는데 그 집들이 할 때 영상통화로 이제 저희 집들이 때 참석을 하셨죠. 아 역시나 손에 막 묻습니다 검은 게. 어 되게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살짝 얼어 있어서 지금 하얀색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원래 이렇게 하얀색 뿌리나? 제가 어저께 먹은 거는 녹차가루 같은 거 뿌려져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다 녹은 상태였고요. 지금은 엄청 시원합니다. 예, 그 시원할 때 먹어야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베어서 먹어볼게요. 오, 확실히 어제랑 느낌이 달라요. 어제는 숟가락을 넣으면 푹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가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코만스는 이태리 걸로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국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태리 거랑 맛비교가 안 됩니다. 맛있다. 아 이게 얼려서 이게 여러분 저처럼 어저께 흥분해서 바로 하나 열지 마시고요. 무조건 얼려서 드세요. 얼려서. 냉동의 상태에서 먹어야 되네. 어제랑 맛이 완전 다르네. 어,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근데 진짜 살면서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아본 생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네. 이거 언제 다 먹지? 7분 지났네 벌써. 턱걸이는 10개만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아, 어저께 영화 봤더니 영화만 봐도 피곤하네. 아 어저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반도도 봤고요. 강철비2도 봤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봤습니다. 일단 이 세 개를 순위를 매겨 볼게요. 반도는 아 순위 매기기도 애매하다. 어쨌든 반도가 3위, 동메달. 2등은 강철비2, 1등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을 월등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1등으로.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 영화 3개가 다 또이또이 합니다. 네, 또이또이 해요. 하지만 3개 중에 하나를 봐야 한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그게 중요하네. 온도가 중요하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 굳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지금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윗부분은 치즈 부분인가? 이게 티라미슈인가? 티라미슈가 뭐예요? 나 잘 몰라서. 아래는 빵 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먹을 때는 이 빵도 엄청 부드러웠어요. 그 대신 시원한 맛은 없었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 윗부분은 엄청 맛있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래 빵이 좀 아쉽네. 좀 녹여서 먹어야 되네. 너무 꽝꽝 얼었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만 그 상온에다 놔둬도 바로 해동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쉽습니다. 아, 난또 심파가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냥 진짜 느와르 액션으로만 쭉 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뒤로 가서는 약간 좀 지루하더라고요. 박정민. 저는 그 박정민 배우가 나오는 줄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영화는 중반부. 그 중반부까지가 딱 재밌어요. 그 복도씬이 있거든요. 복도씬. 그 복도씬까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예요. 막 총 쏘는데 막 총 안 맞고 막 차 운전석 시트에서 총 쏘는데 권총희 씨 운전석 그차 시트를 못 들어? 에이 에이. 그리고 그렇게 운전석 그렇게 차를 한 10명이서 총을 쐬다면 쏴대는데 그걸 못 맞추고 아 정면에서 쏘는데 그것도 에이 그냥 그러지 마요. 진짜 영화 만들 때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영화를 망치는 겁니다. 판타지 액션도 아니고. 아니면 그런 게 그런 장면을 진짜 잊혀지지도 않을 정도로 하고. 심지어 그 황정민은 또 칼을 두 방이나 찌르는데 전력 질주를 하죠. 출혈이 있을 텐데 쓰러지지도 않고요.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영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이거 언제 다 먹냐? 12분인데? 아씨, 어제는 금방 먹은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은 좀 까딱하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맛있습니다. 거의 다 먹어갑니다. 자, 티라미수를 먹을 때는 살짝 해동해서 먹어라. 이 빵이 얼어서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배고파서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운동해야 되네. 지금 이거 먹고 바로 운동하는 거니까 똑같이. 아, 세탁기 돌렸어야 되네. 세탁기 안 돌렸네. 5개씩 4세트 할게요. 이제 이거 두개 남았는데 두개 먹을 때는 해동을 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아랫부분, 빵 부분이 부드러움이 사라지네. 아니면 녹았다가 얼려서 그런가? 어제 녹았었거든요. 거기에 녹았다가 다시 얼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내문 보면. 어쨌든 다 먹었네요. 손을 닦아야 됩니다. 초코가 많이 묻었어요.
운동을 해볼까요? 아, 졸려. 피곤합니다. 아,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저쪽 가서 폼롤러로 한번 스트레칭 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배고파. 맛있다. 저 원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뜯으면 다 먹거든요. 원래 그 자리에서. 지금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 먹고, 오늘 아침에 하나 먹고, 오늘 밤에도 하나 먹고, 내일 아침에 하나 더 먹으면 끝이네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제가 탈모약을 먹어보려고요. 숱이 많긴 합니다. 머리가 많긴 한데 아,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미리미리 먹어야 된대요. 미리미리. 제가 지금 나이가 36살인데 저희 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가 다 대머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36살까지 이렇게 머리가 안 빠지는 거 보면은 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운명의 사슬이 날 피해 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요즘 부쩍 제 얼굴이 아빠를 닮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그 약간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사진을 찍으면 좀 저희 아버지 모습이 좀 보여요, 많이 저한테서. 아, 그래서 탈모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프로페시아 뭐 그런 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페시아랑 아트보트? 아보타트? 뭐 그런 걸 먹는 종류가 두 개래요. 프로페시아는 그 원형 탈모에 좋은 거고, 아보타트가 그거는 이제 M자 이마, 이마랑 여기 전체적으로 좀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카피약도 있고 찐퉁이 있고. 근데 이제 인도에서 인도 탈모약인가? 이게 엄청 싸대요. 핀페시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도 핀페시아 거를 한번 사보고, 아,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어디 지금 사이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핀페시아를 살라 그러면은 발송일로부터 7주에서 10주가 걸린답니다. 두 달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처방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국내 다른 약들은 다 처방전이 필요한데. 아보스테리드 약 계열이 두 개가 있는데, 아, 이게 또 결제할 때 들어가면은, 5월 4일에 주문해서 8월 달에 받았대요. 한번 먹어볼까? 이거를 그럼 주문을 해놓고 병원에 가서 약국 한번 해서 한번 받아보고 바로 먹어볼까요? 고민이 되네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괜히 돈질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미리미리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개씩 2세트 더 하고 씻겠습니다. 고민은 나중에 해봐야지. 10초만, 열만 세겠습니다. 열만 세고, 5개 더 하고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근해야지. 출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